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어트 로그입니다. 그때는 너무 몸이 처참해서 카메라에 담지 않았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모습은 약 10일에서 14일 뒤 2kg에서 3kg 정도를 감량한 뒤에 찍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모습인데요. 3kg 감량한 모습에서 최근의 모습을 비교해도 모습이 많이 달라진 것을 엄격한 이버 3단계만 고집하지 않고 야채 없이 각종 육류들을 잘 조합한다면 질리지 않고 즐기면서 식단을 진행하실 수 있어요. 고기마다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고기를 드시는 것에 영양적인 이점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또 단식을 카니보어 식단과 함께 이용해 주었는데요. 그 이유는 먹는 것만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몸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가포식 작용으로 몸을 정화하고 다이어트 로그 언더바 케토의 저의 식단과 저의 식단 일기, 바이오 해킹 일기 등을 적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네 번째는 카니보어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저만의 팁입니다. 카니보어 식단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팁은 첫째, 초반에 장이 쉬고 케톤을 올리며 체중 감량의 속도를 올리고 키토플루를 극복하고 가장 순수한 식단에서 얻는 정신적, 신체적 최상의 컨디션을 느껴보기 위해 엄격 카니보어 3단계 식단을 단기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몸에 엄청나게 큰 병이 있어서 카니보어 식단만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스트레스 없이 식단을 하도록 야채 없이 육식 식단을 기본 베이스 라이프 스타일로 가져가면서 가끔씩 치팅도 즐겨준다. 세 번째, 간헐적 단식이나 단기 중기의 단식을 카니보어 식단과 함께 가져가야 식단과 단식의 이점 모두를 얻으면서 건강해지고 날씬해질 수 있다. 네 번째, 체중 감량을 원한다면 중간중간 카니보어 식단으로 1000칼로리 식단하는 것을 추천한다. 다섯 번째, 살코기만으로는 카니보어 식단을 할 때 영양 부족이 오기 쉽고 카니보어 식단의 이점을 충분히 누리기 어려우므로 간, 신장, 뇌, 사골, 콜라겐 등의 고기의 여러 장기들도 함께 섭취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어려울 경우 대구 간유, 또는 소의 장기들을 파우더 형태로 만든 영양제를 같이 섭취해준다. 여섯 번째, 오메가3의 섭취를 위하여 방목한 계란, 연어, 연어알, 소의 뇌 등을 섭취해주는 것이 좋다. 일곱 번째, 치즈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땡길 때는 소량만 사용하고 자신의 몸을 바이오 해킹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브랜드를 찾는다. 여덟 번째, 식사 후 입이 심심하거나 텁텁할 때는 탄산수나 허브티를 이용해보세요. 일반 탄산수, 어떤 감미료나 설탕도 들어가 있지 않고 향만 들어가 있는 탄산수를 이용할 시에 디저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요. 저의 경우는 애플사이더 비네거를 탄산수에 넣어서 마시는 것을 잘 애용했어요. 식초와 탄산수라니 왠지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맛이 훨씬 괜찮고 인슐린 저항성이나 소화를 돕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또한 저의 경우 과일 향이 들어간 허브티를 자주 애용해 주었어요. 특히 애플 시나몬티를 잘 이용했는데요. 시나몬의 경우 식욕을 억제시켜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는 역할도 있으니 잘 활용해 보세요. 아홉 번째, 풀먹인 소고기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지방이 아주 적은 고기를 사용하시고 풀먹인 소의 버터 또는 풀먹인 소의 지방이나 텔로우, 무항생제 돼지고기의 지방이나 라드를 이용해 보세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 한국에서 무항생제 돼지의 비계나 라드를 충분히 구할 수 있더라고요. 또한 장치료 목적이나 바이오 해킹, 엄격 카니보어 식단 3단계가 아니라면 올리브오일, 코코넛 오일, 아보카도 오일, MCT 오일 등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자신의 재정에 맞게 활용하세요. 단, 장의 치료 목적으로 카니보어 식단을 하신다면 장이 치료가 될 때까지는 식물성 오일 사용을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의 카니보어 식단 3개월 후기였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안녕.